자, 아까 했던 거 잠깐 볼게요. 등기, 갑, 을이, 점유. 완성 20년. 그래서 등기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등기했을 때 을의 소유권 취득 효과 있죠? 소유권 취득 효과. 자, 등기 그때부터다. 아니다. 점유 개시 시 거슬러 올라간다. 응? 만약에 이때부터라면 어떻게 돼? 이때부터 소유권 취득 효과가 나타나면 이 동안의 점유가 전부 다 불법 점유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럼 안 되겠지. 그럼 누굴 보호하려면? 을을 보호하려면 등기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점유 개시한 때까지 소급해야지 누구를 보호한다? 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시 효과도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자, 전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취득시어 보충 설명했고요. 다음에 이제 공유로 갈게요. 공유. 자, 공유. 자, 공동 소유의 반대말이 뭐죠? 단독 소유죠. 자, 단독 소유하고 공동 소유가 있어요. 자, 사단법인의 소유 형태는 어디일 것 같아요? 단독 소유일까? 공동 소유일까? 비 법인 사단 또는 이건 뭐죠 이거? 법인 아닌 사단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뭐야? 아니, 요 사단 법인 있잖아. 네. 사단 법인하고 비법인 사단의 차이가 뭐야? 그래, 이건 사단 법인이고 사단 법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사단 법인 2단에다는 뭐 가지고 따져? 설립 등기 가지고 따진다. 뭐 가지고? 사람 모인 단체가 뭘 만들어서? 원래 그런 얘기는 아닌데, 말을 만든 거예요. 그냥 사람 모인 단체가 룰이 뭐죠? 예? 정관은 만들어 놨어. 그러면 혼자 못 만들겠네.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 거 아니야. 정관 작성해서 플러스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 그래서 여기까지 가 있으면 사단법인. 어디까지 가 있으면? 근데 설립등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설립등기 안 할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것만 있을래요. 뭐 하자는 경우?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이게 조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뭐예요? 비법인 사단. 자,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혹시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교회 재산 같은 경우 사람 모인 단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뭘 하지 않아? 나름대로 룰은 있겠지. 근데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냔 말이야? 공동 소유다, 단독 소유다? 무슨 소유? 공동 소유다. 아셨어요? 자, 공동 소유인데 이런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음? 총유라 한다. 뭐라 한다? 총유. 자, 이때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 우리 가면 이제 신자 또는 뭐 신도 또 뭐 성도
또 뭐 형제 자매 뭐 여러 가지 표현해.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법률 용어로 뭐냐? 사원이라 한다. 구성원을. 그러니까 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을 뭐라 한다?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야? 사원들의 뭐다? 공동 소유인데 뭐라고 부른다? 총유라고 한다. 각자 지분이 있다 없다? 네? 이런 따지면 안 되지. 뭐 혹시 뭐 재산을 많이 갖다 냈어? 예? 많이 내도 예? 순수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재산 이만큼 뭐예요? 냈으니까 내 지분 이만큼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지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소유 뭐다? 총유인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 법인 같은 경우는 무슨 등기가 들어가? 이때는 단독 소유예요. 사단 법인에. 뭔 소유요? 단독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의 소유 형태가 뭐냐가 묶어들랑 보고 그 단체의 단독 소유라고. 아셨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공동 소유죠.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총회 대표가 뭐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문중 있잖아요. 문중 땅 있단 말이야. 누구 거야? 네? 문중의 구성원들 있잖아 이렇게. 응? 이 구성원들 무슨 형태다? 총유. 그래서 총유는 잘 시험 문제 안 내고 이제 내는 건 뭐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있는 게 뭐예요? 공유하고 뭐죠? 합유. 자, 합격자 모임도 뭘까요? 합격자 모임도 뭘까? 법인 아닌 사단일 거란 말이야. 합격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모여가지고 룰을 만들지. 굳이 설립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설립등기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친목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하고 뭐가 있어? 합유가 나올 거예요. 페이지 125페이지 가보세요. 자, 일필지가 있다. 갑, 을, 병. 삼 목적이 없는 뭐다? 공유. 삼 목적에는 뭐가 있다? 합유가 있다. 공유는 삼 목적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도 자유고 분할 청구도 뭐예요? 자유야. 근데 삼목적이 있는 합유는 지분 처분하면 안 되지 마음대로. 전원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삼목적 있는 동안은 분할 청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삼목적이 있다 없다가 뭐하고 뭐를 나눈다? 공유와 합유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공유 있잖아. 공유. 공유 들어가면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고 누가 있고요? 과반수의 반대말은 소수. 자, 이 사람은 3분의 2 지분이 있고 이 사람은 3분의 1 지분이 있죠. 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 협의 없이도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자, 관리 행위는 사람 과반수다? 지분 과반수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할 때 저기 을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점유자죠? 점유자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적법하죠? 이때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또 얘한테 자꾸 시비 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나랑 뭐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 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이 병한테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차는 적법한 무슨 행위 관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음 자신의 또 뭐만큼 지분만큼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 없어. 꼭 기억하세요. 노타치. 뭐라고요? 이게 뭐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행위로 뭐하기 때문에 적법하기 때문에 병의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지? 갑이지. 자꾸 우리는 뭐랍니까? 오지 말라고. 노타치. 아 누구한테 가서 따지세요. 됐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한테 뭐한다? 노타치. 아셨어요? 그치 이제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공격하면 되잖아. 내 뭐만큼 뭐 주세요 하면 되잖아. 자 이때 이 말에 맞을까 보세요. 보증금. 무슨 금? 보증금을 갖다가 에? 지분만큼 에?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됩니다.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냥 돌려줄 금액이야. 뭐만? 차임만 뭐만큼? 지분만큼 주세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권자하고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소수 지분권자 있죠? 거기 265조 나와 있죠? 네? 265조 공유물 관리 시고 보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요. 그러면 임대차도 과반수 맞아요? 응? 자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가보세요. 128페이지에 거기 다이아몬드 있어요. 예컨대 있네. 예컨대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 전부를 제3자 정에게 뭐했다? 임대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임을 관리권 지분 과반수죠. 관리권에 터잡은 점유로 제3자 정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 지분권자 갑이 누구? 제3자 정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럼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소수 지분권자 밑으로 화살표 소수 지분권자 밑으로 화살표 점유자 밑에다가 노타치. 왜 노타치예요? 이 점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랑 적법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요구하면 안 됩니다. 됐죠?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모든 이득 부당 이득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때도 보증금 부당 이득 X고요. 뭐 차임이 부당 이득이죠.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허락 없이 임대차 해도 임대차는 마음으로 적법 임대차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거 보증금만큼 달라고 이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인정하게 되면 이한 보증금이 9억을 줬어. 얼마 줬어? 그러면 얘가 얼마 갖고 있는 거지? 가능하다면 이거 3억 갖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임대차 끝나면 또 자꾸 얘한테 가서 달라고 얘한테 달라고 복잡하잖아. 이 사람의 계약 당사는 누구니까.
이제를 상대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누구? 어른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당사는 누구다? 갑이에요. 또 나중에 가서 또 보증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야, 3억 원 너 갖고 있다. 우리 어디도 몰라. 둘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있을 때 적법한 임대 같은 경우는 소수 지분권자는 이 점유자한테 뭐 한다? 노타치아. 단지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 과반수한테 보증금은 아니에요. 뭐? 차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입니까? 전원 동의입니까? 네, 내 지분만큼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 그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1필지를 상속받았는데 똑같이 삼형제가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유물. 각자 지분이 있네요. 자, 지분 다 있어요. 사업 목적이 없지요.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 때 뭐고? 자유고. 이 공유물을 내 뭐만큼? 지분만큼. 뭐 요구하는 것? 분할 청구도 뭐다? 자유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이제 269조에서 한 문제 가치가 있는 조문이에요. 269조가 분할의 방법이란 말이 있죠.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협의도 있고 법원도 있네요. 자, 이왕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 뭐요?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협의부터 볼게요. 자, 세 명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보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누군가가 소를 제기할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갈 것이다. 자, 삼형제가 자, 현재 물건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분할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가불병 제일 맞으니까 사과를 드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현물 분할하면 만약에 서로 합의를 할 거 아니야. 응?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합의했죠? 그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분할 절차를 거쳐서 뭐 해야 돼요? 각자 뭐 해야 돼요? 분할해서 각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각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언제? 등기해서 취득한단 말이야.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규정이야? 네? 아, 답은 맞춰놓고 그것 맞아야 돼. 법률 행위지.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자기들이 원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다? 법률 행위 186조란 말이야.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막 묶잖아.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하지를 하는 것도 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네? 또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팔아서 나눠 먹자. 뭐하자? 대금을 나눠 먹자. 근데 또 한 사람 뭐랍니까? 3년만 놔두면 시가가 10배가 오르는데 왜 지금 파느냐? 그럼 내 지분을 살아야 그때만 또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럼 안 돼 법원에 가야지 뭐. 자, 그럼 법원에 가서 거기 269조 2항이 법원 이야기지. 현물로 분할.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뭐.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들 그 협의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강제로 뭐야? 야, 나눠 먹어. 판결. 이렇게 나눠 먹어. 현재 물건 판결하고 판결 받아서 가서 뭐 하면 돼? 각자 가서 등기하면 되지. 언제 취득? 이게 무슨 판결? 응? 형성 판결이야. 근데 시험에 형성 판결 이렇게 안 나온다 요즘은. 왜 안 낼까? 아니 하도 문제 풀다 보면 형성 판결 맨날 형성 판결 그러니까 뭐야 자기도 모르게 외웠어. 뭔지도 몰라 그게 외우고 있어. 안 된다. 왜? 되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 풀면서 공통적인 짐을 자꾸 받아간다고. 그렇게 되면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나온다고. 이걸로 뭐로 공임을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 딱 냈을 때 이해를 한 사람들은 맞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또? 이 판결이 형성인가 아닌가 또 거기서 헤매잖아. 그 269제에 있는 그 현물 분할 있잖아요. 그게 형성 판결이야. 무슨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동적으로 뭐 한다? 취득해요. 126페이지 맨 위에 4번 있습니까? 재판상 분할에 있어 현물 분할 판결 가로 읽은 무슨 판결 확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만다. 이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협의 현물 분할 합의 등기하는 법이 있고 다음 법원에서 뭐야 현물 분할 판결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 있죠. 이쪽은 합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고 이쪽은 판결 받아 등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의는 언제고 등기해야 되고 판결은 그 판결이 무슨 판결 다른 말로 공유물 분할 판결 187조 할 때 여기 왔다 간 적이 있단 말이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여기 그대로 있네. 등청이 있어 없어? 등청이 있었는데 완성됐는데 등기 청구권을 던지면 얘가 답이 없을 거라고. 그럼 법원에 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갑은 너한테 뭐하라? 이행하라. 이행 판결하죠? 소유자 2단이다. 아니죠. 왜? 얘는 등기를 했나? 등기. 그러니까 187조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고 나머지 판결은 등기해야 돼. 요거 무슨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오늘 끝낼게요. 그 밑에 2번 있을 거예요. 2번. 지분상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갑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각각 2분이니까 전부 다 갑한수, 갑한수다. 아니야, 이때 뭐야? 소수야. 같을 땐 뭐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생기잖아. 그땐 저쪽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 자, 각각 2분의 1씩 뭐하고 있다고요? 지분이 있다. 그죠? 1필지 일부 시험에 저당권 설정 가능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네. 1필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다. 가능하다 합시다 그러면.
아, 가능하다 하자고. 그럼 1필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1필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등기부는 몇 개인데? 요쪽은 갑거, 저쪽은 새로운 경락인 거. 그러면 소유자가 두 명이 표시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싶으면 1필지 일부를 뭐 해서 분할해서 등기부 만들고 그다음에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필지 일부는 뭐 할 수 없다. 대당권 설정할 수 없죠. 하나 더. 1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 가능하다. 1필지 일부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하다. 왜 안 돼요? 네,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1필지를 토지 등록 단위로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필지 일부라는 등기란 말은 없어요. 1필지를 등기하는 거니까 1필지 일부 등기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등기에 맞는 그 1필지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1필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죠? 근데 뭘 안 된다? 등기부 취소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갑 2분의 1 지분이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이 있다. 1필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1필지 2분의 1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지분 효력은 이 1필지 예? 반 2분의 1 미친다. 지분 있잖아요. 이 사람 지분 있잖아요. 이 토지에 2분의 1 반 미친다. 시험을 해놨어. 맞다. 틀리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어떻게 반을 미쳐야 돼? 어떻게 돼? 반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네? 다 미친다. 아셨어요? 이 사람 지분이 0.00이라도 다 미치는 거야. 아셨어요? 지분만큼 미치는 게 아니고 뭐다? 다 미친다. 그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지분에는 뭐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2분의 1 지분 설정했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 반 미친다? 다 미친다? 다 미친다. 여기다가 설정했으니까 똑같이 다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이 토지가 에? 공유물 분할 청구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와서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잖아요. 그래서 현물 분할이 됐어요. 현물 뭐요? 분할이 됐어. 그럼 토지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반쪽으로 뭐 한 거야?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갚게 되고 이게 을게 됐단 말이야. 자, 이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효력은 갑의 2분의 1 지분에 설정되었죠. 그러다가 갑이 뭐야? 분할로 인해서 이 부분을 취득했죠. 따라서 이 사람의 저당권 효력은 네? 갑이 취득한 어디? 이 여기에 미치고 여기는 안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 첫 번째 박스 다 저 읽어보세요.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현물 분할했다고 그랬죠. 이 현물 분할은 합의한 거지
언제 각각 소유권 취득해요? 합의했을 때야? 등기했을 때야? 등기했죠. 그러면 현물 분할됐죠. 1. 담보 물건은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계 물건에 뭐한다? 존속한다. 두 번째, 갑 토지에 대한 2분의 1 만큼 및 을 토지에 대한 2분의 1 만큼 병 저당권 뭐한다? 존속한다. 따라서 갑이 취득한 부분에 뭐하는 게 아니고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반 미치고 여기도 뭐요? 반 미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당권 지분 설정했죠? 다 미쳤어? 미쳤어? 다 미쳤지? 그럼 뭐가 돼도 분할돼도 뭐한다? 그래 다 미치자. 뭐한다고요? 분할 전 다 미쳤고 분할 후도 뭐한다? 다 미친다. 제대로 미쳐야 돼. 반만 미치면 정신 이상자야. 360도 미치면요 정상이야. 그 뭐야? 써 왼쪽에다. 분할 전 다 미친다. 분할 전 다 미친다. 그럼 또 밑에 또 뭐야? 분할 후 다 미친다. 반 미치면 안 돼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된 후에도 뭐야? 이쪽 저쪽 다 뭐한다? 미친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면 그냥 요 정도가 딱 맞아.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아 그다음에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된다. 거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시험 딱 거기에 딱 다음 문제야.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과한 거야. 에? 여기에 15회 때 얘기 나왔던 거야. 15회 때. 몇 회 때? 그 이론은 나온 적이 없어. 이런 게. 에? 근데 기억해 둬야 돼. 왜? 분할 전 다 미쳤으니까 기출된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돼. 분할 전 다 미쳤고 분할로 각각 다 가져가도 뭐야 이쪽 쪽 다 미친단 말이야. 예? 그렇게 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프린트물 다시 한번 뭐요? 보세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